같애. 그거 같이 해야 돼. 그냥 해. 그거 같이 해야지. 안녕하세요. 백공부부입니다. 오늘은 뭘 알아볼 거죠? 오늘은 세계여행에서 필요했던 아이템들, 꿀템. 세계여행을 하면서 유용했던 아이템들, 꿀템, 탑10. 시작. 탑10. 그거 같이, 같이 해야 돼. 그냥 해. 그거 같이 해야지. 자, 세계여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유용한 아이템, 탑10. 먼저 10위는 뭐죠? 청테이프. 네, 청테이프입니다. 청테이프 아시죠? 이게 왜 유용한 아이템인가? 저희는 배낭을 메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 때 배낭 커버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비행기를 타고 나면은 배낭 커버가 완전 찢겨져 있죠, 거의. 우리 처음 딱 아르헨티나 갔을 때 이틀 만에 받았는데 구멍 나 있고 막 쓸려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낭 커버를 수선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게 없으면은 실바늘로 꿰매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딱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딱 붙이면 수선 끝! 9위! 9위는 뭔가요? 9위는 동전지갑입니다. 동전지갑입니다. 동전지갑은 원래 한국에서는 안 챙겨왔는데 여행을 하면서 샀어요. 동전지갑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원래 한국에서는 이제 카드를 많이 쓰고 그냥 카드지갑만 있으면 되는데 남미를 저희가 먼저 갔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대부분 현금 계산을 많이 하고 뭐 화장실을 갈 때도 현금이 꼭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카드도 들어가고 지폐도 들어가고 동전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동전지갑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9위 동전지갑입니다. 그리고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자꾸만 사고 싶어지는 하리. 그 다음에 지퍼백. 지퍼백과 비닐봉지와 뭐지 이거 이름이? 통? 이 뭐라 그러지? 이름이? 이 통! 이름이 뭐지? 플라스틱 통? 용기? 플라스틱 용기? 이게 뭐죠? 레이라고 써있 플라스틱 용기. 그래. 근데 이거는 지퍼백이나 비닐봉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이게 8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해서 먹거나 어디 뭐 포장을 해서 가지고 집에서 나가거나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음식을 맨날 사 먹을 수 없거든요. 사 먹는 경우에도 음식이 남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싸오거나 우리가 나갈 때 도시락을 싼다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8위. 다음은 7위. 7위는 장바구니. 장바구니입니다. 이건 저희가 월마트에서 샀어요. 여기 멕시코 월마트에서 산 거고 원래 이거 말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찢어져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장바구니는 왜 필요한가요? 장 볼 때 필요하죠. 그렇죠. 간단하군요. 그리고 유럽에 왔는데 파리에서 마트를 갔는데 이 셀프 계산대가 많은데 거기에는 봉지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리고 봉지를 따로 돈을 받는데도 많았고 봉지를 따로 파는데도 많았고 유럽 쪽에서는 거의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스트리아인데 요 앞에 있는 마트도 종이봉투를 팔았거든요. 여기는 근데 비닐봉지를 안 팔아. 다 종이 아니면 이런 백을 팔아요. 그죠? 그래서 7위. 7위. 오빠 명품 비싼 에코백 생겼잖아. 드론을 사니까 드론 에코백이 생겼어요. 에코백을 줬는데 120만원짜리. 다음은 6위. 6위는 스포츠 고글. 6위는 스포츠 고글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사온 건데 선글라스 말고 그냥 이렇게 생긴 6위 스포츠 고글. 요거는 이 렌즈가 변색 렌즈라서 평소에 뭐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실내에서 쓰면 투명한 렌즈였다가 밖에서 햇빛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변색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렌즈고요. 이런 건 언제 쓰나요? 이런 거는 이제 액티브한 활동을 할 때나 뭐 그럴 때 쓰는데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토레스 델파이네를 간다. 그냥 선글라스는 흘러내리고 좀 불편한데 이런 거 쓰면 편안하고, 그리고 트레킹을 하거나 자연암벽 클라이밍을 하거나 뭐 자전거 탈 때도 많이 쓰고. 아 맞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흘러내리지도 않고 빛에 따라 이 렌즈가 변색되면서 자동으로 어두울 때는 밝아지고 밝을 때는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써도 되고. 그래서 6위로 뽑았습니다. 선글라스에 대한 사연이 많죠? 많죠. 선글라스 왜 이렇게 격가지를 치시나요? 격가지라니. 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아 이제 5위. 5위. 5위입니다. 5위는 여행용 압축백입니다. 여행용 압축백. 우리는 이 정도 사이즈로 가져왔죠, 거의 다? 이걸 1인당 4개씩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넘어가지고 한 개가 터졌어. 한 개가 터졌는데 테이프로 붙여서 쓰고 있긴 해요. 이쪽에 한 개가 최근에 터졌죠? 하나 터지고 나머지는 다 멀쩡합니다. 옷을 요 안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 아래쪽에 구멍이 나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아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싸서 바람을 뺀 다음에 다시 피면 아, 여기 진공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 되게 짐 공간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이 압축을 함으로써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위로 뽑았습니다. 4위. 다음은 4위. 4위는 빨래 집게랑 빨래 줄입니다. 빨래 집게, 빨래 줄. 이렇게. 빨래 줄. 근데 이거는 그냥 빨래 넣는 용도로도 되게 좋은데 남미 쪽에 가면은 정말 옷 걸 데가 없을 정도로 방이 열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장이 있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방에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잘 찾아서 걸어서 옷을 걸거나 뭐 빨래를 널어도 되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빨래 집게는 빨래를 집어두는 용도도 쓰이지만 이제 밀가루나 쌀 이런 거 한 번에 다 못 쓰거든요.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집어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3위. 3위는 슬리퍼. 아 슬리퍼.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사고 아직까지 신고 있는 거야. 맞아요. 되게 튼튼하네. 저희가 시작을 아르헨티나에서 했거든요. 슬리퍼가 왜 중요하냐. 일단 뭐 저희는 남미를 돌고 프랑스까지 왔죠 지금. 근데 모든 나라가 신발을 신고 생활했어요. 저희가 있었던 남미, 그다음 미국, 프랑스까지. 근데 오스트리아는 지금 처음 집이긴 한데 여기 맨발로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처럼. 네, 맨발로. 너무 신기했어. 근데 이 집만 그런 건지 뭐 다른 집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이 슬리퍼가 중요하죠.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운동화를 신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면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2위. 멀티툴입니다. 멀티툴. 멀티툴.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멀티툴이. 네. 멀티툴에 이제 칼, 벤치, 드라이버 종류별로 있고 끌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많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활용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고장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용도로 되게 많이 사용했고 칼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많이 잘 사용했는데 어쩌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멕시코에서 마이애미로 넘어갈 때 공항 검색대에서 아마 뺏긴 것 같아요. 뺏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위탁 수화물로 저희가 보냈거든요. 근데 알 수 없어 진짜 어떻게 된지. 그게 저희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짐에 제가 어디다 넣었냐면 백팩 요 앞쪽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 앞쪽 주머니가 좀 잘 안 잠겨서 그쪽만 조금 열어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앞쪽 주머니가 커버 밖으로 나와있었어요. 그것만. 훔쳐갔나 진짜? 누가? 누가 훔쳐갔어. 근데 뭐가 있을 줄 알고 훔쳐가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훔쳐갔는지 뭐 빼가 거기서. 근데 더 웃긴 건 그거를 양말에 싸놨거든. 그게 삐죽삐죽하니까 바깥쪽이. 그래서 양말에 싸서 거기다 넣으면 주머니 쪽 안 찢어지니까요. 그거를 누가 가져왔어요. 양말이랑 같이. 양말이랑 같이. 양말 하나랑 그 안에 그것도 들어있잖아. 아 손저울도 들어있었어요. 조그만 저울. 손으로 뭐 가방 무게 잴 수 있는 저울. 우리 저번에 배낭 무게 쟀던 그거 세 개를 다 가져갔지. 양말 한 짝과 멀티툴과 손톱. 그래서 2위는 멀티툴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1위! 따따란! 1위는 뭔가요? 1위는 접일식 방석입니다. 자, 이게. 요거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못 봤고. 본 적이 없어. 어디 가서 앉아있어도 우리밖에 안 썼고. 한국에만 있나 봐. 이게 왜 1위인가? 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 폭신하고 어디든 앉아도 소파가 됩니다. 소파가 되고 일단 용도는 앉는 용도긴 한데 최고의 용도의 최고의 가격. 이거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샀나? 근데 이거 따로 샀어. 따로 샀나? 이게 더 튼튼한 것 같아. 얘는 점점 눌려서 더 납작해지는데 얘는 안 눌리네. 소재가 이런 좀 푹신한 소재보다 이런 단단한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레스 델파인에 갔는데 가방에 넣어놨을 때 이렇게 쥐가 파먹었어요. 이런 데가 다 쥐가 파먹어서 구멍이 났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만 하시죠? 이게 다 추억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쥐가 파먹은 흔적입니다. 토레스 델파인에서 쥐가 플라스틱도 먹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 토레스 델파인에서 그래서 가방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버터 이런 것들을 좀 갉아 먹었더라고요.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도 갉아 먹었어. 무슨 일이야. 선크림을. 네, 하여튼 1위는 방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모자 같은 거를 후드를 쓰고 이렇게 모자에 딱 꽂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로 햇빛 가리개가 되는 거죠. 햇빛 가리개. 이거는 그때 썼어요. 그 아타카마에서 해가 너무 세가지고 어디 가는 길에 진짜 해가 너무 세서 너무 세서. 근데 모자가 없었나 그때? 모자가 없었죠. 모자가 없어서 이걸 머리에 쓰고 갔죠. 모자 없을 때 뭐 이거 쓰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하고 요 뒤에다 머리를 이렇게 딱 묶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길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해 센 데 가면은 뭐라도 바래야 돼. 바로 얼굴 까질 정도로 타버리니까. 자 1위 반서. 그리고 이런 거 깔고 앉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아 맞아요. 우리밖에 저건, 안 하고 있어. 저건 뭔가 이런. 되게 신기했어. 자 이렇게 여행하면서 꼭 필요한 10가지 유용한 아이템들 꿀템 꿀템 10가지의 꿀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어떠신가요? 알아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진짜? 필요하죠.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여행하면서 저희가 습득했던 노하우인데 근데 사람마다 이제 여행 패턴이라든가 여행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참고만 해주세요. 꼭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